이어서 화성에서 만나는 세계 여행 세계를 돌아 화성 속으로 시간입니다. 호주의 브리즈번 시티에는 바다와 닿아 있지 않은 도시 중간에 하얀 모래사장이 깔린 해변이 있다는데요. 누구나 찾아와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시의 오아시스가 될 문화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세계를 돌아 화성 속으로 첫 번째 시간은 화성 속 호주로 찾아갑니다. 자, 함께 여행을 떠날 서철모 화성시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철모입니다. 예. 저 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아무래도 계속 그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많이 좀 바쁘시죠? 네, 요새 좀 코로나 갑자기 화성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그 슬라고시라고 애청자분께 퀴즈를 드립니다. 네, 네.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들으시고 우리 애청자를 위한 퀴즈를 좀 힌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시장님 기대를 해볼게요. 힌트. 자, 오늘 슬라고시 다시 한번 문제 드립니다. 오늘 좀 뭔가 어려우신가 봐요. 정답자가 많진 않은데. 자, 퀴즈 나갑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폴란드의 마리아 안드레이칙 선수가 자신의 메달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심장결함으로 수술이 필요한 생후 8개월 된 아이의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메달을 팔겠다고 나선 건데요. 마리아 선수가 내놓은 메달은 곧바로 폴란드의 편의점 체인 업체에서 낙찰을 받았고 아이는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 감동인 건요. 편의점 체인 업체에서 다시 선수에게 메달을 다시 줬다고 합니다. 자,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소식인데요. 문제 나갑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이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메달을 선뜻 내놓은 마리아 선수가 출전한 올림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오래 달리기, 2번 창 던지기, 3번 줄 다리기, 4번 보기 1억이 없기.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자, 시장님 퀴즈 혹시 잘 들으셨죠? 네. 자, 시장님. 예. 지금 잠시 저 음성이 좀 고르지 않아서 혹시 시장님 음소거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는 잘 들립니다. 이제 잘 들리. 잘 들리시나요? 예, 저 이제 잘 들립니다. 네, 네. 예, 예. 혹시 저는 저 힌트 주기 싫어서 일부러 소리 안 내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 예. 힌트는 예. 우리가 방패랑 좀 생각하면 금방 힌트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창과 방패죠? 네, 네. 시장님 저 힌트 대단하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힌트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좀 힌트를 잘 주셨어요. 예, 방패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화성이에요. 호주의 도심 속 해변 같은 그런 공원이 좀 만들어진다고요? 네. 화성에 저희가 브리즈번에 있는 예. 스트리트 비치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예예. 근데 그 이유가 화성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37.6세의 도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거꾸로 예. 0세부터 10세까지 아이들이 매우 많은 도시이죠. 예예. 저희가 실내 수영장은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많지만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에 물놀이 공간이 없습니다. 예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준공해서 2023년 6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물놀이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한강공원의 수영장 같은 그런 풍경을 좀 떠올리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한강공원 수영장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한강공원은 기본적으로 실외 수영장의 개념을 갖추고 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치의 예. 개념을 느낄 수는 없어요. 아, 그냥 수영장이잖아요. 네, 수영장입니다. 예, 예. 근데 저희는 해변가의 공원을 연상하는 거를 오산천변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는 거라 금방 느낄 수는 없지만 예. 우리가 야외에 공공에서 하는 유수풀, 뭐 놀이분수, 온수풀
이러한 캐리비안 베이와 유사한 것 같은 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저 지금 설명을 들으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패밀리풀 문화공원이 이 호주의 도심 속 해변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래전인데 2002년에 저희 아들 9살 때 예. 브리스번에 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사우스뱅크 파크랜드에 스트리트 비치라는 비치가 있는데 예. 저희 아들이 매우 좋아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거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 또한 부모들이 자녀를 데려왔을 때 함께 즐길 수 있는 너무 좋은 공간이다. 예. 예, 이러한 예전에 저희 아들 키우던 걸 벤치마킹해서 예. 저희가 공무원도 2019년 11월에 거기를 방문했고 예.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조성할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아니 그 제가 알기로 이거 저도 예전에 접한 게 있는데 호주 스트리트 비치가 이렇게 건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변가처럼 있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저 아름답던데 평소에 이런 물놀이 문화생활에 관심이 좀 많으십니까? 예, 그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아이들하고 물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5살 된 제가 손녀가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아주 조그만 테라스가 있어요. 예. 그 테라스에 그 튜브로 된 물놀이 시설을 하고 제가 애랑 놀고 이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더 넓은 공간에 있다면 오. 얼마나 좋을까? 예.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은 시에서 안전하게 돌봐주고 부모들이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어떨까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그 시장님 혹시 이 들으면서도 와,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또 저도 뭐 가족들과 여기 놀러 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그려지는데 그 설마 좀 약간 이렇게 좀 쪼잔하게 화성 시민만 이렇게 들여보내고 그러신 건 아니신 거죠? 아,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 이용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은 아, 아직 짜지지 아직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 규모가 한 7,600제곱미터 되는 매우 큰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타 지역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걸 아, 운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예. 어떤 분들이 이용하게 하고 또한 어디까지 하고 또한 그 자녀들이 놀때 부모들은 어떻게 쉴수 있게 할까? 이거를 저희가 지금부터 한 1년 넘게 예.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런 거기에서 운영하는, 좀 결정을 할 예. 생각입니다. 그냥 운영하는 이제 추후에 이제 다시 회의를 통해서 네. 마련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 운영위원들이 시민들로 구성이 될 계획입니다. 예. 아, 이거 너무 저 상상만으로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예. 지금 저 시장님과 함께 하면서 이거 저 화성으로 이사 가야겠는데요. 이사 오십시오. 예. 예. 지금 그 지어지는 동탄 패밀리풀 같은 경우도 사우스뱅크 파크처럼 도시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동탄은 동탄 1신도시와 예. 2신도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 나누는 기준이 지금 현재는 오산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오산천변에 딱 들어서기 때문에 1신도시와 2신도시 분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현재 화성시 시내버스 중에서 31개 노선이 거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배수는 162대의 버스가 다니고 예.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동탄 도시철도 트램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이게 예. 개통되면 하하. 정류장도 거기 생겨서 예. 화성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편하게 될 것이고, 예. 또한 대규모 저희가 거기다가 공용 주차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에 동탄 사람들뿐만 아니고 화성 시민 모두가 이용이 편리하게끔 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 현재 공사는 들어가지 않고요. 예. 이게 그 공원 기획 수립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에 인허가 승인 중에 있고요. 아. 저희가 이게 끝나면 금년 내에 공사 발주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가 착공해서 예. 내후년에 완공되는 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 그래서 후년이요, 예. 아마 내후년 6월부터는, 여름부터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내후년에는 저 코로나19 끝나겠죠? 예. 코로나 중에 저희가 다 준비해 놓을 계획입니다. 예. 저 0220번님. 와, 우리 시장님 나오셨네요. 멋진 도시에 살고 있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셨네요. 예.
7035번님.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시민입니다. 워터파크 가려면 서울까지 갔었는데 내후년 여름 기대합니다. 이런 문자가 또 왔고요. 1182번님. 이거는 저 굉장히 솔직하게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직설적으로 입장료 좀 저렴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아, 저희가 이거 화성시민한테 전부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입장료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조금만 네네. 저 마음을 여서서 그 다른 동네 주민들도 조금 이렇게 안 될까요? 예, 우선 저희가 지금 기본 설계는 화성시민은 예. 모두 무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타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는 아까 말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757번님은 아까 전에 그 저희가 슬라고시 퀴즈 드렸잖아요. 예, 거기서 그 우리 시장님께서 방패를 네. 주셨는데 펜싱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펜싱 아마 올림픽 금메달을 예. 따가지고 펜싱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예. 예. 자 코로나19 지나면서 도심에서 가족 단위로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좀 한정돼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생활권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런 공원이 생긴다면 와 이거 시민들한테는 좀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화성에서 제일 중시하는 건 자족 도시의 기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화성이 잠만 자는 도시가 아니고 다른 그런 위성 도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성은 자족 도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예. 화성에 있으면서 일과 함께 중요한 건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가를 어떻게 즐기냐의 문화입니다. 아, 그럼요. 이게 우리가 뭐 캐리비안 베이나 설악 워터파크는 1년에 한두 번 가는 공간입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주말에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공간은 바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오산천이 흐르는 아주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돼서 시민들이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하고도 잠깐 산책하기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예. 이러한 명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는 그 좀 곳이 이런 자연 환경보다는 건물이 좀 밀집되어 있는 고층 빌딩이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지인의 집에 가서 보면 이렇게 공원 있고 잘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그런 곳에 놀러 가면 와 정말 이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즘 자꾸 드는데 젊은 세대들은요 요즘은 뭔가 이렇게 좀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어떻습니까? 그 인식이 많이 변한 게 예. 지금 젊은 분들은 현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예. 예. 아 10년, 20년, 30년보다 오늘 하루 즐겁게 살고 오늘 하루가 행복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시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예. 이거를 멀리 가서 풀 게 아니고 이거를 매일매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공원을 짓는다 하면 땅이 비싸서 땅이 아깝다. 우리가 너무 경제 위주로 했지만 예예. 이제 삶의 풍요, 삶적인 질을 향상하는 거에 녹지 공간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그래서 화성시는 녹지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가족과 함께 더욱 친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거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녹지 공원을 계속 확대하는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시장님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의아했던 부분은 생각해보면 화성은 사실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저 충분한 녹지 공간 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화성은 바다를 끼고 있고 해서 매우 친환경적입니다. 예. 하지만 화성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화성은 서울시의 1.4배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 쪽이나 이쪽의 분들은 멀리 있는 바다를 1시간 반을 가야 되든 수시로 왔다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예. 그래서 저희는 공원 조성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가 기초단체 중에서는 공원 면적이 1위입니다. 예. 저희가 동탄호수공원, 센트럴파크, 매향리평화공원, 화성습지, 비봉습지 이런 걸 크고 작은 거를 520여 개의 작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예, 예. 또한 시민 1인당 공원 면적도 지금 가장 넓습니다. 예.
하지만 이거를 더욱 확대해서 수변공원까지 같이 조성을 한다면 화성 내에서 다른 곳에 안 가고도 얼마든지 친환경적인 공원을 누리는 게 저는 삶의 질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동탄 패밀리풀이 문이 열 때쯤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길 좀 바라겠고요. 도심 속 워터파크를 만날 그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철모 화성시장과 함께했습니다.